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동하는 의미에서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중요한 것은 아무리 반복하더라도 지나친 법이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면은 대한민국 여러분 공직선거가 사전투표 제도가 참 심하게 오염이 됐네요. 그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10번의 공직선거가 있었습니다. 10번의 공직선거에서 사용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이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사전투표를 어떻게 만졌느냐 하면은 계속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율 사이의 격차만큼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사전투표율 양일 사이에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당연히 더불당 후보의 표를 올려주는 쪽으로 그렇게 조작을 하고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차이만큼을 4박 5일 사이에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행랑식 투표함에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면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실제 사전투표율이 15%대 선거인수 기준으로 발표 사전투표율이 22%대였습니다. 그 차이만큼 7.55%만큼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바로 위조 사전투표자 수가 37,771표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더불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하고 거소투표에 전부 다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엄청난 격차가 나는 겁니다. 2022년 선거하고 2023년 선거에 더불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3만 6천 단위에서 7만 4천 2백 단위로 뛴 겁니다. 이 7만 4천 2백 단위를 분석하게 되면은 여기에 선관위가 집어넣어준 위조 사전투표자 수인 3만 7천 771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7만 4,200표에서 3만 7,771표를 빼면은 진짜 더불당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뭐하고 뭐의 합인 거 아니까 더불당 후보가 받은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 더하기 선거관리위원회가 쑤셔 넣어준 위조투표지 합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방법이 검증이 다 끝난 겁니다. 2022년도 2020년도 노원병 이준석 후보는 4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줬고 2020년 4.15 총선 인천광역시 연수원은 5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줬고
2016년 총선에 제주시 갑 을에서는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는 10장당 한 장을 집어줘 놓고 10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는 관내 사전투표를 한번 봅시다. 관내 사전투표는 몇 장을 집어넣는지 관내 사전투표는 여기 나오네요. 관내 사전투표는 5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게 전체가 다 이제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계속해서 올려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결실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보게 되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수준까지 사전투표율이 계속 올라온 겁니다. 2016년 총선에서는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전국 평균이 80대 20이었는데 그 다음에 2020년 총선에서는 60대 40으로 바뀌고 2022년 대선에서는 50대 48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호남권인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에는 꿈의 숫자인 당일투표 40% 사전투표 60%까지 여러분들 발생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 일을 제어받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은 이제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현재 대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50대 50인데 이제 전남권이 당일 40% 사전 60% 됐으니까 이걸 계속 역전시켜가지고 지금은 40대 60 호남권 그다음에 30대 70으로 사전투표 득표율을 올려가겠죠. 사전투표 득표율을 올려야 현재와 같은 방식의 득표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전부가 다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두 눈을 벗어나서 검증할 수 없는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제도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럼 4월 10일 총선에서는 사전투표를 폐지하겠지만 이미 늦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검증을 못하면 4월 10일 총선 공정성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벌써 여러분들 1813만 표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응하는 사람들이. 그걸 선거인수 기준으로 이런 대량 추적해보면 40%를 넘거든요. 그 벌써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1813만 명이 앞으로 사전투표 롤 용지 가지고 오근호 대표가 추계한 걸 보면 이런 수치가 나오죠.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게 2016년 총선에 비하게 되면 사전투표자 수가 2.5배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참 악하게 여러분들 제도를 만들어놨네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하고 뭐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야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데 뭐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야 지금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 공정성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거는 멈출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 이야기죠. 옥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롤 용지 가지고 보면 1813만 명인데 이게 대선 기준으로 해서 11% 증가인데 기준점을 2016년 총선으로 잡으면 2.59배가 여러분 늘어나는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게 총선입니다. 12.19%가 4.15 총선이 26.7%로 2020년 41.12%까지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왜 증가시키겠습니까? 그냥 심심파리 땅콩 땜기름대로 증가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뭐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그냥 필요하냐, 그냥 아스팔트 나가서 떠드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일단 실상을 알아야 힘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더 이상 파헤칠 수 없을 만큼 이제 다 파헤친 겁니다. 그래서 며칠 사이 방송을 전혀 못 보도록 하지 않습니까, 지금. 며칠 사이 아주 심하거든요, 방송을. 이렇게 돼가는 거죠. 이런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런데. 이런데 어떻게 이기겠냐 이야기죠. 표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래서 오늘 방송은 조금 정리정돈하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상당히 이제 뜻깊은 그런 방송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거의 이제 선거를 어떤 식으로 만져왔는가라는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거의 종지부를 찍는, 네. 이 사람들이 해온 것을 이제 완전히 뭐죠? 전모가 다 이렇게 정리정돈되는, 네. 저도 정리되고 그 다음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정리정돈될 수 있도록, 네. 시작은 찾아냈는데 끝이 어디냐 이야기. 아니 끝은 찾아냈는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찾아냈는데 시작점이 어디 있냐? 예, 바로 시작점을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시작점을. 예, 시작점은 대단히 미약했고 끝은 굉장히 예, 과감한 겁니다. 시작점은 예, 10장당 한 장으로 출발했는데 끝은 몇 장입니까? 예, 두 장당 한 장. 예, 시작은 11분의 1이었고 끝은 몇 분이 있었습니까? 3분의 1이었습니다. 두 장 진짜, 가짜 한 장. 두 장 진짜, 가짜 한 장. 예. 시장은 얼마였습니까?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에, 예. 진짜 10장, 가짜 한 장. 진짜 10장, 가짜 한 장. 11분의 1이 가짜였습니다. 시작은. 그런데 끝은 언제였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3분의 1. 두 장당 한 장이 가짜였던 겁니다. 그렇게 암세포처럼 사전투표 조작이 더 과감하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게 이름 지금 대한민국의 비극인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투표자 수를 최소한 개수하거나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사전투표자들이 현장 수기 작성으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을 작성하는 그런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번 선거를 어떻게 공정하게 여러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가끔 여러분들 본인이 보고 싶지 않은 것을 안 보려고 하니까 그냥 희망적인 것, 낙관적인 것 그런 것을 좋아하지만 10번 정도를 같은 방법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11번째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건 과학적 사고가 아닌 거죠. 10번을 꼭 같은 방법을 쓴 겁니다. 그 프로그램 다 있고 그 조작한 사람들이 다 처벌받지 않고 다 대로를 할부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11번째는 안 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 겁니까? 이제 진실이 여러분들 밝혀지는 것은 한 50일 여러분들 지나면은 다 밝혀질 겁니다. 그 게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기회는 더 이상 없을 거라 저는 봅니다. 그 게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그 사람들이 더 이상 한국인들에게 기회는 난 주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게 되면은 다 이런 참새 때처럼 그냥 눈앞에 먹이 쫓는 데 바빠가지고 독수리가 여러분들 바로 머리 위에서 그냥 내리꼽는 것들을 못 느끼는가. 얼마나 이러면 합리적인 주장입니까? 왜? 다 찾아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이제 기본적인 것은 더 이상 밝힐 필요가 없을 만큼 다 밝혀진 겁니다. 왜? 이제 의심했던 끝이 다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시작했던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시작해서 예, 바로 시작점이었던 2016년 총선의 전모가 오늘 다 여러분들에게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가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뭐 세상에 마지막이 어딨냐. 또 이번에 잘못하면 또 다음에 잘하면 되지. 예, 그렇게 생각 하겠습니까? 예,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가 돌아간 겁니다. 제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10번을 해온 겁니다. 10번을. 예, 10번을 해왔고 다 10번 동안 재미 봤습니다. 3구 대통령 선거만 좀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240만 표를 훔쳤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예, 지금 11번째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 이렇게 여러분들 다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얼마나 진지한 노력입니까? 예. 얼마나 아름다운 노력입니까? 얼마나 성실한 노력입니까? 한국 사회는 과학하는 마음하고 이런들 벽을 쌓은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닥치고 없다고 이야기한 당신들 두 눈으로 한번 봐라 이야기죠. 이렇게 선거를 만져온 거다 이야기죠. 이게 궁금하면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 3분의 1, 11분의 1이 아니고 두 장당 한 장을 훔친 것도 한번 봐라요. 37,771표를 쑤셔 넣은 것도 한번 동시에 보게 되면은 그러면 믿겠냐? 그것도 안 믿으려고 하겠죠. 왜? 닥치고 없으니까. 닥치고 없으니까. 바로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분석한 것이 앞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아주 소수 사람들이 관여했을 거지만 위조투표지 투입에는 지역선관위가 많이 개입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알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를. 지금 대한민국 실상이 지금 이 정도가 된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안타까워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이제는 뭐 많은 부분은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제에 침묵하고 이 문제를 은폐한 대가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치룰 것은 분명한 겁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겁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일요일 날 아침에 정리정돈을 해드리는 것은 최소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여러분들 운영되어 왔는가 실상을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이런 상태를 방치하고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 그렇지 않고 대들면 뭡니까? 또 그렇게 사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안감님 말씀처럼 이런 상태의 이런 선거인데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이렇게 가짜표를 막 집어넣어주는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어떤 수로 이길 겁니까 이걸? 표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는데 어떤 무슨 수로 이길 겁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그래도 말끔하게 한번 정리정돈 했기 때문에 일단 1단락을 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세세한 부분들은 더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그 은평갑 예, 박주민 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어쨌든 전모가 다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할 수 있는 방법이 이번에 관철되지 않으면 4월 10일 총선에 대한 공정성 문제는 저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하고 또 여러분들 내일 여러분 오전 5시에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